2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위 갑니다. 지금 남은 팀은요, 펜타곤, 그리고 더 보이즈, TOO, 마지막으로 원어스, 이렇게 네 팀이 남아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팀이 2위를 차지하게 될까요? 우리 네 팀이나 남았어. 아니, 근데 우리 아니야. 그래, 이거는 긴장할 것도 없어. 로드 투 킹덤 90초 퍼포먼스 2위 팀입니다. 2위를 차지한 팀은 어떤 팀일지, 그 주인공은 바로 김장관. 상위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종합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설마? 아니야. 아니야. 펜타곤! 축제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었던 펜타곤의 스토리를 한번 또 이 퍼포먼스에 담아봤거든요. 네. 저희의 이런 그 3년 6개월간의 시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나. 저희는 진짜로 무조건 카메라만 생각을 하고 짠 무대라서 현장에서 다른 팀들 봤을 때 아, 우리랑 무조건 이건 비교되겠다. 그래서 2등이 그 반응이 나왔던 거였어요. 오늘 한번 대면식을 보고 나니까 사실 감이 확실히 조금 왔던 것 같아요. 영혼과 그리고 제 모든 아이디어와 다 갈아 넣어서 정말 멋진 무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초 퍼포먼스 결과, 그럼 1위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안 되잖아, 그치? 네. 제발. 로드 투 킹덤 90초 퍼포먼스 1위 팀은? 나는 1위 날 것 같아. 더 보이게 할 것 같아. 생각보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오늘의 1위 팀은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축하합니다! 더 보이즈! 사실 저희가 정말 3위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가 1위 할지도 몰랐어요, 사실. 이제 대면식 했을 뿐이고 아직은 진짜 한참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The boys got it! 앞으로도 let's go!